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의 팬카페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팬들은 화났어 TV조선 측에게서 사과 말씀을 요청. TV조선은 사람을 우선하는 방송이 아닌가요? 웃겨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TV조선 측은 최근에 이찬원에게 했던 일을 다시 한번 보자. 이찬원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팬들이 방송국 측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뽕숭아 학당 시청자 게시판에 어제 보다가 이찬원 인편 편집된 거 보고 저는 다른 분 팬인데도 서운하더라고요. 다들 똘똘 뭉쳐 열심히 하는 거 보이는데요. 알게 모르게 서운함이 스며들 거예요. 이런 편집은 원하지 않아요. 한 분이 팬이지만 모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조선은 사람을 우선하는 방송이 아닌가요? 어찌 신입이라고 무시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갑질이라는 게요. 사람이 상처받는다 하다고 싹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국가대표라고 자칭하는 방송이 이런 아량과 배려. 기본적으로 사람은 평등하다는 존중심을 찾음으로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누구나 상처받지 않게 잘 생각하고 또 품격을 기대합니다. 이찬원 뽕숭아 학당 이찬원 보려고 늦은 시간까지 봤는데 헛컷 무슨 일인가요? 티조 실망요. 나의 원픽 이찬원 힘내세요. 파이팅하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첫째, 성공한 25살 트로트 가수 믿었던 곳에서 손절당했다. 예고된 내용과도 너무 달라. 뽕숭아 악당 지나친 편집으로 눈살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한 예능이 때 아닌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 악당에서는 트로트 가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은인 특집으로 꾸며졌다. 가수들은 각자 고마운 사람과 사연을 얘기했다. 임영웅은 소속사 대표, 영탁은 배우 지승헌, 이찬원은 그룹 로미오 멤버 이승환, 장민호는 노래교실 강사를 녹화 장소로 초대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찬원과 은인 이승환이 나온 장면은 거의 편집됐다. 다른 가수와 지인들의 사연은 자세히 전해진 데 반해 이찬원과 이승환은 잠시 동안만 얼굴을 내비쳤다. 방송 전 뽕숭아 학당 측은 이찬원과 이승환에 관해 소상히 전했다. 이찬원의 은인이 지금껏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사연을 털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예고와 달리 대부분 내용이 편집되자 일부 시청자들은 불만을 털어놨다. 뽕숭아 학당 제작진이 편집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을 사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전 이찬원의 방송 분량이 통편집되어 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트롯맨들이 각자 두 개의 지역을 담당해 직접 선정한 대진표에 따라 1대1 노래방 점수 대결을 펼친 전국 콜센터 대전으로 진행되었다. 방송에 앞서 공개된 20일의 예고편에는 대구와 세종 대표로 나선 이찬원이 울엄마를 부르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하지만 이찬원의 울엄마 무대는 통편집되어 본 방송에서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불만은 품은 팬들은 시청자 게시판에 이찬원을 이용해 홍보 영상 내보내지 말라. 기대하게 해놓고 왜 편집이냐. 다음 주 이찬원 김수찬 대결은 편집하지 말아달라라는 등의 게시물로 불편함을 드러내었다. 이찬원의 분량 실종은 TV조선의 다른 프로그램 뽕숭아 악당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타 멤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방송 분량으로 포털사이트 이찬원 뽕숭아 악당 연관 검색어에는 이찬원 하차가 등장하고 있다. 최신 최근에는 이제 TV조선 주최로 열린 2020 트롯 어워즈에서 가수 임영웅은 6개 상이나 받고 가수 영탁은 1개 상을 받았는데 이찬원은 하나도 안 받았다. 이게 진짜 팬들은 화가 나게 했다. 팬들은 TV조선 측에게서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자 이 방송국은 계속 무시하고 있었다. TV조선 측은 심지어 이찬원을 뽕숭아 악당의 예고편에 이용했다가 공식적으로 방송할 때 그냥 이찬원의 방송 분량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찬원이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뽕숭아 학당 및 사랑의 콜센터에서 인기를 유지해야 하니까 많은 팬분들이 눈물을 참아야 하고 이찬원을 계속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TV조선 측이 이찬원에게 공개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아티스트에 존중해야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기를 기억해주세요.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가수 영탁이 이찬원에게 울면서 전화했다. 비밀 이야기는 전화 채팅을 통해 공개됨. 트로트맨 간의 우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27일 방송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지난 예선전에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쥔 경기 북부 대표 이명우, 강원도 대표 영탁, 부산 대표 정동원, 인천 대표 장민호, 경기 남부 대표 김희재, 전라도 대표 김수찬, 충청도 대표 신성이 우승을 향해 양보 없는 끝장 대결을 펼친다. 제1회 전국 콜센터 대전 본선에서는 치열한 예선전에서 살아남은 8개 지역 진출자들이 대진표에 따라 대결을 벌이며 결승을 치르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주 이명우,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김수찬, 신성 등 7명이 본선 진출을 결정지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본선행 막차에 탑승하게 될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지난 예선이 끝나고 영탁이 현이 꼬마한테 졌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었다라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전해져 본방송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한편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5남매 자녀가 함께 출연해 이명우, 영탁, 이찬원, 장민호 F4 멤버와 함께 뽕숭아 컵 축구 경기를 벌리자 지난 26일 TV조선 뽕숭아 악당 시청률이 크게 상승하며 지상파 포함 동시간대 1위와 수요일 비지상파 전체 1위를 모두 휩쓸었다. 트롯맨 F4 사랑에 푹 빠져있던 이동국의 5남매 자녀들은 이들을 직접 만나는 순간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특히 이동국 자녀 이수아와 이설아는 설레임으로 눈물을 흘렸다. 또한 축구선수를 꿈꿨던 이명웅 역시 자신의 영웅 이동국을 만나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최고 1분 시청률은 13.2%까지 상승했는데 이동국의 딸 8살 설아가 개인기 배틀에서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쫙 벌리는 요기로 놀라운 유연성을 발휘하자 F4 멤버들이 일제히 놀라면서 설아의 배틀 파트너 영탁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장면이었다.